안녕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예, 감기 걸려갖고. 자, 오늘 지난 시간에 토지 표시까지 봤던 것 같고, 오늘은 교재 여러분들 어디를 봐주시느냐? 69페이지 지적 공부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요 파트는 토지를 등록하는 공적 장부를 이제 보는 파트입니다. 그 의의를 잠깐 봐주시고, 69페이지. 자, 지적 공부란 지적에 관한 내용, 토지 소재 지번, 지목 경계, 좌표 면적 소유권 등을 등록하여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서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등을 지적 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 표시와 해당 소유자 등을 기록 간 대장 도면을 말하는데,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 저장된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놓고 그 하나의 문장을 갖다 이제 밑에 줄여서 참고사항에 놓고 그걸 정리해 놨습니다. 지적 공부의 종류는 대장이 있는데, 대장이 토지 대장, 임야 대장, 공유지역 명부, 대지권 등록부, 도면이라는 지적 공부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걸 이제 풀어 나가 볼게요. 자, 이제 어떻게 푸셔야 되느냐면, 분필이 자, 이제 지적 공부를 이제 풀어 나가려면은, 자, 먼저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자, 여기가 동작구 노량진동의 토지다. 그럼 노량진동 토지를 갖다가 관리하는 동작구청장을 이제 지적소관청 이제 이렇게 부르면 되죠. 그러면 노량진동의 토지를 예전에 이제 요 토지 하나 단위로 이걸 이제 필지 이제 이렇게 부르는데, 요것을 이제 지적공부에 등록을 할때 어떻게 이제 등록을 하는지 원리를 아셔야 이제 지적 풀어나가기가 쉽습니다. 자, 이제 요거 토지를 갖다가 이제 한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하는데, 1914년서부터 등록 작업을 했습니다. 요걸 어디다 등록해놨냐면은, 일제 시대 때 토지대장이라는 지적 공부하고, 그 다음에 지적도라는 데다 등록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대장과 지적도 이제 등록 작업을 1914년서부터 일제 시대 때 이제 등록을 하여 언제까지 등록했냐? 1918년까지 이제 등록 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4년에 걸쳐서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이제 우리나라를 땅을 갖다 조사해서 지적공부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 작업했는데, 그게 4년여 걸쳐서 이제 등록 작업한다고 다 마무리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럼 등록이 안된 나머지 토지들을 어디에다 이제 등록 작업을 하느냐면, 일본 애들이 1918년 이후서부터 임야대장 조사 규칙에 의해서 임야조사령에 의해서 임야대장과 임야도라는 데다 등록 작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된 토지와 여기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이 안된 토지는 다 여기다 등록되겠죠? 그러면 이 땅은 노량진동의 이 필지는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가 아니요라는 걸 구별 표시하기 위해서, 자, 이제 제가 노란 거로 이렇게 긋고, 여기는 반드시 산 이렇게 돼 있죠. 산이라는 것은 이 토지는 집번 앞에 산자를 붙이도록 돼 있습니다. 집번 앞에 그러면 10번지 해놓고 앞에 산자를 붙인다는 건, 이 토지는 어디에 등록을 못한 토지라는 걸 표시하게 산자를 붙이냐면은, 거기 임야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토지대장에 등록을 못 시킨 토지일 때는 반드시 집번 앞에 무엇을 쓰도록 돼 있다? 산자. 그러면 여기에는 10번지 토지대장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10번지를 등록하면 토지대장의 등록을 못 시킨 10번지요 구별 표시할 때 숫자 앞에 한글 산자를 붙이는 거지, 임야일 때 산자를 붙인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1번에 등록한 토지와 2번에 등록한 토지는 보면은 지적금 보면 금방 구별이 간다는 거죠. 예, 뭐를 갖고 구별하면 된다? 토지대장 등록지는 그냥 10번지 이렇게 돼 있지만, 토지대장의 등록을 못 시킨 10번지 토지는 숫자 앞에 반드시 한글 산자를 붙여서 등록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쪽에 지금 토지들은 노량진동의 토지는 어디에 등록됐냐?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됐고, 나머지 지금 이쪽에 동남쪽의 토지는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을 시켰죠. 그래갖고 이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끝나버리면은 요것을 갖다가 이제 광복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인수인계에서 일본 애들이 만들어놓은 요 업무를 갖다 그대로 인수인계에서 이제 업무를 승계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970년대 들으면 이제 뭔 얘기가 들었냐면 우리나라가 산업자본주의로 바뀝니다. 그럼 산업자본주의로 바뀌면은 땅 개발이 들어간다는 거죠. 강남 땅 개발 붐다 영화에서는 다 언제 붐이 일어난다? 70년대, 60년대까지 그런 얘기 없었죠. 그래, 1970년대 자각 지역의 땅을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게 들어가거나 재개발 재건축이 들어가 버리면은 종전에 지금 1번, 2번이 1번 땅은 요쪽에 등록돼 있었고 2번 땅은 요쪽에 등록돼 있었죠. 그러면 지금 요 지역에 1번 땅, 2번 땅자 여기에 등록된 지금 토지에 대해서 그러면 지금 여기는 지금 1번에 등록돼 있었던 땅이고 지금 노란색 밑에 부분은 2번에 등록돼 있었던 땅이지. 그럼 지금 빨간 게 근대가 뭐냐면은 요 지역이 도시 개발 사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크게도 말고 이건 큰 거니까 작게로 재건축 들어간다. 재개발 들어간다. 다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 버리면 지금 빨간데 구역 내에 토지대장에 등록된 땅, 임야대장에 등록된 땅을 다시 개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럼 개발 행위를 하면은 이 땅을 갖다가 자, 1번, 2번에 등록된 땅을 없애고 땅을 새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에다 새로 만들도록 돼 있느냐면은 자, 토지대장에 반드시 새로 등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땅의 경계를 지적도에 등록하도록 돼 있어요. 그리고 지적도의 경계점의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경계점 좌표라고 하는데 그것을 경계점 좌표 등록부라는 데다가 새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된 필지는 땅을 반드시 1번, 2번에 등록된 땅을 법적으로 없애고 새로 등록하는 거 아닙니까? 새로 등록할 때는 반드시 어디에다 새로 등록되어 있는지 꼭 아셔야 돼. 토지대장 지적도. 그리고 종전에 일제시대 때 등록되는 1번의 토지는 토지대장 지적도에만 등록했죠. 그러면 새로 등록하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새로 등록하는 토지에는 토지대장과 지적도와 반드시 하나를 더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그러면 도시개발 사업 완료에 따른 필지의 경계 좌표 면적을 새로 정하는 요 측량을 무슨 측량이라고 하느냐면 이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지적 확정 측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지적 확정 측량. 자, 그러면 지적 확정 측량 지역은 지금 노량진동에 지금 이 빨간데 구역 안에를 얘기하는 거죠. 빨간데 구역 안에가 어떤 토지냐? 일제시대 때 1번, 일제시대 때 2번에 등록된 땅에 대해서 도시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이 들어가서 땅을 새로 만든다는 거죠. 새로 만들었을 때는 반드시 어디에다 등록한다? 토지대장과 지적도와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의무적으로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자 이제 또 하나가 자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만약에 자 여기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할 때요 필지를 이제 가정해 볼게요. 요 필지를 토지대장과 지적도에 등록하려면 측량이라는 걸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냐? 지적도의 경계를 그려놓아야 되니까. 토지대장의 면적값을 갖다 측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자, 토지를 등록할 때 필지의 경계와 면적을 갖다가 재기 위해서 하는 측량을 지적 측량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자, 지적도라는 데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잠깐 교재를 보시면 지적도 감 잡으셔야 되는데 자, 지적도가 있을 거예요. 시험에서는 지적도가 직접 시험지에 그려지기 때문에 보셔야 돼. 82페이지. 82페이지 보세요. 82페이지 보시면 상단에 지적도, 하단에 지적도 이렇게 나오죠. 둘다 똑같은 지적도예요. 자, 그럼 지적도에 네모 직사각형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죠. 그 직사각형 그림 안에 필지 경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경계 안에 각 지번이 부여되어 있죠. 7번지 대 지목, 8번지 대, 3번지 대, 10번지 대, 11번지 대. 숫자 하나 그려져 있는 바깥에 바운드리 선으로 이어져 있는 게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경계라는 거죠. 그러면 필지 경계선이 그려져 있는 그 지적부 이름을 지적도라고 부른대요. 자, 그러면 고개 들어 보시면 지적도라는 데그 경계를 그릴 때는
지적도가 지금 종이 재질이 폴리켄트지 종이로 되어 있고 그 종이가 가로 규격이 4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한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현지의 큰 땅을 갖다가 지금 40cm 규격밖에 안 되는 그 지적도 안에 그리려면 실물을 그려놔야 돼요. 축소시켜서 그려야 돼요. 축소시켜서 그려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축척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축적이, 자, 잠깐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은, 자, 교재 여러분들 축적이, 80페이지 보세요. 80페이지. 상단에, 자, 지적도 해놓고 축적 숫자가 거기에 나오네. 잠깐 눈 고정해서 보세요. 500분의 1, 600분의 1, 10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 자, 주로 1200 사용한다는 지워주시고, 그런 용어 쓰시면 안 돼. 7가지 숫자만 그대로 냅두세요. 임야도 축적 3000분의 1, 6000분의 1. 주로 6000분의 1 사용한다 지워주시고 법전을 그대로 쓰셔야 돼요. 자,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축적을 7가지 축적을 사용하는데 7가지 축적을 사용하는데 그 7가지 축적에서 가장 정밀도 높은 게 5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500분의 1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이제 이해 작업하시면은 이 1이라는 분자 자리의 숫자가 도면 안에 종이의 1cm 단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숫자의 단위는 cm입니다. cm. 1cm고 이 분모의 숫자가 실제 거리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cm 단위라 했으니까 도면 안에 1cm, 실제 거리 500cm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거리 500cm는 5m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현지의 땅에 5m를 갖다가 도면 안에 몇 cm로 1cm로 축소시켜서 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되는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500분의 1에다가 큰 이렇게 한 글자만 쓰세요. 시험에서는 이 용어로 나니까 500분의 1 숫자에다가 큰이라고 한 글자 한 글만 적어주시면 돼. 정밀도가 높은 축적을 갖다 시험에서 부를 때큰 축적이다라는 법률용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 숫자가 쭉 있으면은 자 6000분의 1이 가장 큰 숫자죠. 이게 가장 큰 숫자 아닙니까? 분모 숫자가 가장 큰 단위가 6000분의 1이죠. 여기다가 그러면 작은 이렇게 쓰셔야지. 자, 그러면 가장 지적도 정밀도 높게 그림을 그리는 축적이 얼마입니까? 하면은 500분의 1이 가장 정밀하게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해요. 가장 정밀도가 떨어지는 그림이 얼마입니까? 하면 6000분의 1의 축적이 가장 정밀도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다음에 임야도는 축적 두 가지로 돼 있죠. 얼마와 얼마로 되냐?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럼 보시면 토지가 1번에 등록돼 있는 거랑 2번에 등록돼 있는 거랑 어떤 게더 정밀하게 등록돼 있다는 뜻입니까? 1번에는 축적이 500분의 1도 있고 600분의 1도 있고 1000분의 1도 있고 1200분의 1도 있고 2400분의 1도 있잖아. 그런데 임야도에 2번이죠? 2번에 등록돼 있는 땅은 얼마와 얼마밖에 없어요. 밥에서 가장 작은 축적인 6000과 3000분의 축적만 사용하도록. 그럼 땅은 구청에 지적분배 등록돼 있을 때 여기에 1번에 등록된 땅이 더 정밀하게 그려져 있고 2번에 등록된 땅은 정밀도가 떨어지게 그려져 있다. 그림이 이렇게 이제 읽을 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자 이제 3번 경계점 좌표 등록부는 그러면 일반 토지 노량진동에 1번, 2번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는 경계점 좌표 등록부란 지적분부는 안 만들어준다는 거죠. 어디에 대해서 만들어주느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자, 80페이지 그대로 지적도 임야도 축적 있죠. 그 밑에 3, 2번 한편 이렇게 나오는 거 찾으셨어요? 예, 그거 형광펜 치셔야 돼. 도시개발 사업 등 토지개발 사업 시행 지역 형광펜. 그 옆에 지적 확정 측량 지역 형광펜, 경위 측량 방법을 실시한 지역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작성 형광펜, 그때 축적은 얼마를 사용한다? 500분의 1 사용한다. 자, 이제 고개 들어보세요. 이거. 그러면 자, 이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1번 토지대장 지적도에 등록할 때는 축적이 지금 7가지. 그 다음에 2번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할 때는 축적이 몇 가지? 두 가지. 3000분의 1과 6000분의 1. 그러면 경계점 좌표등록부는 자 어디에 작성 비치한다? 도시개발 사업 완료했다는 지적 확정 측량 지역에 작성 비치한다는 했죠. 그럼 여기는 축적이 한 가지만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한 가지가 얼마다? 500분의
500분의 1. 그럼 500분의 1은 법에서 정해놓은 정밀도가 가장 높은 가장 큰 축적을 사용하도록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변별력도 시험에서 잘 나와요. 자, 1번 다시 한번. 토지대장 지적도 축적 7가지, 임야대장 임야도 축적 2가지, 경계점 좌표분포를 작성하는 지역의 토지대장 지적도의 축적은 얼마? 정밀도 가장 큰 500분의 1 축적. 그러면 경계점 좌표분포는 일반 지역의 토지에는 작성 비치 안 한다. 어느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작성 비치 한다. 도시개발사 완료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 지역. 자, 하나 더 메모. 어차피 시험 볼 바에. 그 다음에 두 가지. 축적 변경 측량지역.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거. 경계점 좌표분포는 일반 지역의 토지에는 작성 비치 안 한다. 어디에 작성 비치하도록 되냐? 도시개발사 완료에 따른 지적 확정 측량지역이나 축적 변경 측량지역의 토지에 대해서만 작성 비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좀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고. 자,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자, 그러면 노량진 통 땅을 이제 한번 볼게요. 자, 노량진 땅 지금 여기에는 지금 1번에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는 지금 여기 여기에는 지금 2번에 등록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 빨간데, 지금 빨간데 구역이죠. 여기는 지금 도시개발 사업하거나 축적 변경 측량을 하면 어디에 등록돼 있다? 3번에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럼 노량진 동 땅이 지금 현재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청에 가 보면 이렇게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1번이나 2번이나 3번에 등록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자, 이제 보세요. 이 상태에서 이 1번 토지대장에 등록된 필지에 대해서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한 사람의 명수만 표시하고 나머지는 숫자만 더, 몇 명이 더 있다 숫자만 표시합니다. 그럼 토지대장에 1번에 등록된 소유자가 4사람이면 첫 번째 사람 홍길동 쓰고 나머지 3명이 더 있다 명수 표시만 3인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3사람의 소유자는 어디에다가 등록을 하느냐면, 자, 어디에다 등록하느냐? 여기에다 등록합니다. 공유지. 자, 공동소유의 줄임말이죠. 공동소유하고 있는 토지에 토지대장의 소유자 이을 연자의 이름 명자입니다. 그러면 토지대장에는 소유자가 4인이면 첫 번째 사람 홍길동만 표시해주고 나머지 3인이 더 있다는 명수만 표시합니다. 그럼 나머지 3인의 소유자는 어디에다 등록 관리한다? 공유지 연명부에. 그러면 이거는 토지 소유자가 2인 이상인 때 작성 비치하는 지적 공부라는 것이죠. 그럼 마찬가지죠. 자, 10번지 필지 소유자도 2인 이상이 될 수가 있지만 30번지 필지 토지도 소유자가 2인 이상일 수 있겠지요. 그럼 30번지 필지 토지 소유자가 홍길동 말고 두 사람이 더 있으면 임야대장에는 30번지 필지 토지 소유자 홍길동 표시하고 왜두 사람 더 있어? 2인 이렇게 표시한다는 거죠. 그러면 30번지 필지 임야대장에는 소유자가 다 나온다. 홍길동만 나온다. 홍길동만 나오고 나머지 두 사람은 공유지 연명부에를 따로 봐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공유지 연명부는 임야대장에 2번에 등록한 소유자가 몇인 이상일 때? 2인 이상일 때 임야대장 임야도 플러스 공유지 연명부로 작성해서 비치 관리하는 거. 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죠. 자,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한 지금 요 지금 빨간 지역이죠. 빨간 지역의 필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 지적도 경계점 좌표분포가 작성돼 있죠. 그러면 소유자가 어디에 나온다? 요 토지대장에 나오겠죠. 그런데 그 토지대장에 나오는 소유자가 2인 이상이 돼 버리면은 토지대장에는 소유자 첫 번째 신청한 사람 중에 제일 머리 첫 번째 사람의 성명만 표시해주고 나머지 소유자는 명수만 적어준다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소유자는 어디에 등록 관리되고 있다? 공유지 연명부. 그러면 공유지 연명부는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어디에 플러스 되는 거? 1번에 플러스 되거나 2번에 플러스 되거나 3번에 플러스 되는 게 공유지 연명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셔야겠고. 자, 그다음 마지막 다섯 번째. 대지권 등록부. 자, 대지권 등록부는, 자,
이 토지에 대지권 등기가 된대. 자, 대지권 등기는 자 어디서 배울 거냐면은 여러분들 민법책의 맨 끝에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등기 나온다고 등기법에 절대 없어요.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조에 나옵니다. 그러면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2조에 자 대지권 등기가 됐다는 것은 지금 뭐 그럼 민법을 아직 뭐안 배우시거나 또한번 들어갖고 뭐 얘기를 배울 수가 없으니까 민법과정 보통 두번 이상 돌고 나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자 대지권 등기는 이렇게 지금 연상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 토지 위에 분양 건축물이 건축이 되면은 이걸 연상하셔야 돼요. 분양 건축물이 건축되면은 만들어지는 게 대지권입니다. 그러면 일반 토지에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땅 위에 뭐가 건축되었을 때 분양 건축물이 건축되었을 때 발생하는 게 뭐다? 대지권이라는 거. 대지권은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전유 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없는 토지 사용권을 말한다. 즉, 만약에 빌라를 분양받으면은 분양받은 건물이 빌라다. 그러면 빌라 100, 203호를 갖다가 갖고 있으면 203호 소유자가 분양받은 203호를 갖다가 전유 부분이라고 부르고 203호 소유자는 그 203호만 분양받은 게 아니라 땅 사용권까지 같이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203호 빌라와 분리 처분해서는 안 되는 203호 소유자의 토지 사용권을 이끌어 뭐라 본다? 대지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지권이 등기가 되면은 구청에서 무엇을 관리해야 된다? 대지권 등록부를 관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마찬가지죠. 자, 요 1번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 분양 건축물이 건축될 수가 있죠? 30번지 필지 토지에도 분양 건축물 건축이 가능하지요, 100%? 그 다음에 토지대장 3번에 등록된 토지에 대해서도 분양 건축물이 가능하지요. 그러면 1번, 2번, 3번 토지 위에 분양 건축물이 건축되면 1번 플러스 5번, 2번 플러스 5번, 3번 플러스 5번으로 장부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 지적 공부 보세요. 자,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이건 똑같으니까. 다섯, 여섯, 일곱. 총 지적 공부가 몇 개로 구청에서 관리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 근데 일곱 개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원리를 모르면 뒤에 얘기를 다못 풀어나가. 토지이동 파트도 지금 이 작성 원리를 갖다가 모르면 전부 다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이 원리를 꼭 아셔야 돼. 반드시 한 필지 땅은 구청에 지적 공부에 어떻게 작성 관리되고 있는지 아셔야 돼. 구청에 가보면 땅이 어디에 등록되고 있다? 제가 번호랑 1번에 등록돼 있거나 2번에 등록돼 있거나 3번의 형태로 구청에 땅이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1번, 2번, 3번에 구청에 등록된 땅에 소유자가 2인 이상이면 1번, 2번, 3번에 따 플러스 무엇을? 4번을. 그다음에 1번, 2번, 3번에 등록된 땅에 그 땅에 건축되는 건물이 분양 건축물이 건축돼 버리면 1번, 2번, 3번에 플러스 5번인 대지권 등록부까지 관리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총 토지에 대해서 관리하는 동작구청장인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지적공부가 총몇 개로 관리되고 있다? 7개로 관리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원리를 좀꼭 아셔야겠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걸 하셨으면은, 자, 이제 그 다음 해결하셔야 될 게. 이거 하면은 이 파트 반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나머지 반 남아있는 게, 자, 이제 무엇을 하셔야 되느냐? 등록사항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등록사항이라는 걸 공부하셔야 되는데, 지적공부마다 무엇을 등록 관리해 주는지 그걸 배우는 건데, 자, 여러분들 교재 83페이지 보실래요? 자, 그 83페이지에 등록사항 해놓고 그 도표로 정리해 놓은 거 있죠? 예, 그거를 지금 보시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보십시오. 83페이지 그 도표 박스에 등록사항 해놓고 토지임야대장 우측으로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경계점 좌표 등록부, 도면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럼 거기서 좌측에 이제 세로로 개별 등록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 토지의 소재, 지번, 지적공부 우측으로가 7개가 다 나열돼 있죠. 어디에 등록하느냐? 등록하는 데를 동그라미 쳐놨지 않습니까? 이 등록사항 문제는 반드시 한해두 번, 두 문제씩이나 배당돼서 출제됩니다. 자, 가볼게요. 소재, 지번 어디에다 등록하도록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죠. 소재 지번 전부 다 등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볼까요? 자, 이제 어디서부터 보느냐? 우리 요거 지금 이렇게 요거요.
이론 배웠으니까 토지대장 지적도에 땅 등록한다 했죠. 이제 토지대장 서식을 직접 보는 연습을 하자는 겁니다. 토지대장이 어떻게 생겼는지. 자, 이제 교재 여러분들, 자, 어디로 가시느냐? 교재 여러분들 72페이지. 72페이지 보시면 그게 토지대장 서식입니다. 자, 토지대장이 그렇게 생겼답니다. 그러면 자, 거기에다가 자, 토지대장 중앙에 이름이 나오죠? 자, 그럼 거기에다 가로 해놓고 토지 위에 임야라고 글자 쓰세요. 이걸 봐야 그걸 알지. 토지대장 서식하고 임야대장 서식하고 법적으로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름만 두 글자가 다르다는 거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그러면 그 안에 양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어떤 양식과 어떤 양식이? 토지대장 양식과 임야대장 양식이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대장, 임야대장이 그렇게 생겼는데 거기에서 이제 우리 지금 뭐 보고 요 교재로 왔느냐 하면 소재 집원 때문에 소재 기록하는 데가 있는지 집원 기록하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게 시험 문제니까. 왜? 지적은 이 토지대장 서식을 직접 시험지에 그려놓고 이걸 이해하는 시험 문제를 묻습니다. 소재 기록하는 데 있어요? 집원 기록하는 데도 있죠. 자, 그러면 자, 공유지연명부 교재 이제 넘겨보세요. 74페이지. 공유지연명부 서식이 그렇게 생겼어요. 자, 그 소재 기록하는 데 집원 기록하는 데 있는지 눈으로만 보시면 그게 공부야. 있어요? 오케이. 자, 그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76페이지 대지권 등록부에 있죠? 그다음에 자, 이제 교재 넘겨보시면 79페이지 경계점 좌표등록부라는 지적 공부 소재 집원 기록하는 양식이 있죠. 그 다음에 자 교재 여러분들 82페이지 지적도에 자 상단에 공공군 공공면 공공리 그게 소재죠. 그 다음에 집원은 경계선 안에 7번 8번 13번 14번 집원이 매겨져 있는데 자 그럼 봤더니 83페이지 우측으로 원위치 갔다가 원위치로 오셔야지. 소재 집원 지적 공부 어디에 기록하느냐 전부 다 기록하고 있죠. 그러면 지적 공부에 전부 다 기록하는 정보 뭐와 뭐래요? 소재 집원 절대 암기하지 마세요. 아다 기록하는데 이걸 뭐하러 암기하고 앉았어.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재 집원은 앞으로 등록상 문제 두 문제 배당이 꼭 떨어집니다. 제일 중요시해요. 땅 정보를 어디에다 등록 관리하는지 변별하는 문제니까. 그래. 소재 집원 절대 암기하면 안 돼요. 왜? 암기하면 안 된다? 전부 다 기록하니까 암기하면 안 돼. 그다음에 자, 그다음에 고유 번호 찾으셨어요? 자, 그럼 고유 번호는 동그라미가 보시면은 전부 다돼 있는데 안돼 있는 걸 먼저 찾는 게 작은 걸 먼저 찾는 게 낫잖아. X인 데가 한 군데 있죠? 도면 X. 자, 82페이지의 좌측에 지적도에 보세요. 고유번호라는 한글이 안 나오죠. 자, 그러면 나머지는 다 나온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자, 어디로 가시느냐? 교재 토지대장으로 가보세요. 72페이지. 72페이지 토지대장에 고유번호라고 돼 있는 데가 소재 바로 위에 기록하는 데, 제 머리에 기록하는 데가 고유번호라는 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이제 그러면 거기에 있죠? 교재 넘겨보세요. 74페이지. 공유지연명. 거기도 고유번호서부터 기록하네. 지적공부 시작되는 양식이 고유번호서부터네. 76페이지 대지권 등록부에 고유번호 보세요. 있죠? 그 다음에 교재 여러분들 79페이지 고유번호 있는지 보세요. 있죠? 오케이. 그럼 도면 빼놓고 고유번호는 다 기록하네. 지적공부에. 이렇게 이제 됐으면, 준비가 됐으면, 자, 이제 고유번호 72페이지 원위치 오셔서, 자, 원위치 오셨으면 고유번호 빈칸 있죠? 거기에다 뭘 기록하는지 시험에서 묻습니다. 고유번호에 자 빈칸에 쓰세요. 19자리. 이렇게. 이렇게 쓰시라는 겁니다. 몇 자리로 아라비아 숫자 코드를 쓰느냐? 19자리 아라비아 숫자 코드 쓰는 데가 고유번호입니다. 그러면 19자리 아라비아 숫자 코드 쓴대죠? 자, 그러면 요 19자리 아라비아 숫자 코드가 이제 앞으로, 교재 71페이지로, 한 페이지 앞으로 넘기시면. 자, 핵심 체크해놓고 고유번호 구성 찾으셨습니까? 자, 그럼 거기에서 보세요. 13160001011030650072. 몇 자리 숫자예요? 19자리 숫자죠? 그걸 갖다가 그 뒤에 72페이지 고유번호 서식 안 했다 그걸 기록한다는 겁니다. 19자리
코드로 써요. 자, 그러면 그 19자리 숫자 코드 의미를 이해하는 걸 시험에서 묻습니다. 자, 13160001까지가 뭐를 코드로 만들어 놓은 거래요? 행정구역 표시. 가로 해놓고 소재 이렇게 쓰셔야지. 소재. 그 다음에 11번째 자리는 지적공부 번호 쓰는 자리래죠. 자, 그럼 지적공부 번호는, 자, 요거 보세요. 이거예요. 노량진동 땅이 어디에 등록돼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지금 여기. 여기는 어디에 등록돼 있다? 1번 해야지. 제가 1번 말씀드렸는데. 1번 해야지. 절대 그렇게 부르면 안 된지 앞으로. 1번. 여기 노란 데는 어디에 등록돼 있죠? 구청에 가보면. 응, 그렇지. 자, 요 빨간 데는 어디에 등록돼 있죠? 그러면 이거예요, 이거. 땅이 구청에 지적공부에 어디에 등록되는지를 구분번호 표시를 하는 자리가 11번째 코드 자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코드 자리에 지금 여기에 등록돼 있으면 11번째 코드가 몇 번이? 1번이. 여기에 등록돼 있으면 2번이. 여기에 등록돼 있으면 3번 이렇게 부여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음? 예, 자, 그다음에 자, 나머지 03650072 나머지 8자리 숫자 코드네. 12번째에서부터 19번째 자리까지니까 자리수가 8자리가 남죠. 그건 집번 코드 할당하는 자리입니다. 집번 코드 할당해서 앞에 네 자리가 본번 코드. 0365가 본번 365번지네. 뒤에 네 자리 빵빵72가 부번 코드입니다. 그럼 72번이 부번이네. 그럼 집번이 365에 72번지 이렇게 간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크게 자, 토지 고유번호는 어디에는 등록 안 한다. 첫 번째 기억. 도면에는 등록 안 한다. 그다음에 고유번호는 자, 몇 자리 코드로? 19자리 숫자 코드인데 그 코드의 의미가 토지에 소재를 코드로 해놓은 거고, 지적공부 구분번호를 코드로 해놓은 거고, 집번을 코드로 목표해놓은 거라는 겁니다. 그것까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원위치 83페이지 원위치 가셔야지. 자, 고유번호까지 갔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지목 보이십니까? 자, 지목은 동그라미가 두 개가 있네. 토지 임야대장의 지목을 기록하고 도면에 기록하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은 자, 좌측에 82페이지 좌측에 도면이 먼저 있으니까 도면에 그 지목 기록돼 있나 보세요. 지적도 서식안에 경계선 안에 7번지 필지 경계선 찾으셨어요? 그럼 7번지 지번 옆에 우측에 대라고 한글 있네. 그게 지목이잖아. 그죠? 그다음에 11번지 지번 옆에 전이라고 한글 있네. 그게 지목이잖아요. 그 다음에 16번지 지번 옆에 우측에 답이라고 한글 적혀 있네. 그게 뭐예요? 지목이잖아.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보시면 거기에 453번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네요? 도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자, 보세요. 도면에 지목을 표기할 때는 정식 명칭으로 표기, 한글자로 표기, 한글자로 표기. 그걸 이제 뭐라고 배웠다? 부호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부호. 부호를 사용할 때는 첫 글자 사용하는 게 원칙인데, 첫 글자를 사용하지 않는 예외, 두 번째 글자를 사용하는 예외 꼭 암기하셔야 된다 그랬죠? 주차장, 공장용지, 하천, 유원지. 자, 그 다음에 도면에 부호를 표기하면은, 자, 원 지목은 어디에다 표기하느냐? 교재 72페이지. 토지대장에 소재 밑에 부분에 토지에 표시해놓고 좌측에 지목 빈칸 돼 있죠. 거기에다 표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고 토지대장의 지목을 표기하면 자 교재 뒤에 우리 지적도에는 경계선 안에 무엇으로 부호로 표기하는 거죠. 가령 그 72페이지 토지대장의 지목란에 과수원 이렇게 표기했으면 지적도의 경계선을 그려놓고 경계선 지번 옆에는 뭐라고 표기한다? 과 이렇게 표기하라는 거지. 그럼 토지대장의 고 72페이지에 지목란에 목장용지 이렇게 표기했으면은 지적도에 경계선을 그리고 나서 경계선 지번 옆에다 뭐라고 표기하거라? 목 이렇게 표기하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지목은 어디와 어디에 표기한다? 토지 임야대장과 도면에 표기. 토지 임야대장에는 법률 명칭을 표기. 도면에는 부호로 표기. 이렇게 공부가 되시면 돼요. 자, 이제 됐고요. 자, 이제 원위치.
원위치가 교재 83페이지. 지목 다음에 면적 나오네. 면적은 한 군데밖에 없네, 뭐. 어디에 등록하도록 돼 있대요? 토지 임야 대장. 그럼 이제 토지 임야 대장이니까 그걸 봤으니까 직접 찾아가 봐야지. 72페이지. 72페이지 찾아가 보시면은, 자, 곰방 방금 전에 배웠던 지목 바로 옆에 우측에 면적이라고 나올 겁니다. 자, 거기에 면적 지난주에 배운 거 제곱미터 단위를 표시하자. 자, 얘는 가요. 그게 시험 문제야. 자, 그러면 지금 그게 보는 게 72페이지 이거 서식 아닙니까? 요거 보세요. 요거. 1번에 지금 등록되어 있는 토지대장 서식이라면 72페이지가 거기에 면적란에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까지 표시. 이거 1번이라면 서식이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표시. 아니, 제곱미터로 표시. 80제곱미터, 90제곱미터, 93제곱미터, 150제곱미터, 1200제곱미터.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 토지대장에. 그게 72페이지. 그게 지금 시험 문제들 다 나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게 임야대장이라면 장부에 토지대장 옆에 임야라고 이름만 바뀐다 그랬죠. 그럼 똑같이 면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2번이라면, 2번의 양식이라면은, 자, 제곱미터로 표시, 제곱미터에 한 자리로 표시. 제곱미터로 표시. 자, 그 다음에 3번. 자, 토지대장. 여기에 해당하는 토지대장. 72페이지 서식이 지금 3번에 해당하는 토지대장이라면은 3번에 해당하는 토지대장은 뭐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토지대장이죠. 그러면 제곱미터로 표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표시. 반드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 단위로 표시.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1번 토지대장일 때는 면적이 얼마로? 제곱미터로. 단 예외 딱 하나 있는데. 예외 있는데. 예외. 요거. 지적도 축적 몇 가지죠? 7가지죠. 이 중에 600분의 1의 축적의 지적도를 사용해서 축적을 사용했을 때는 토지대장의 면적을 얼마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그리고 요거. 3번의 토지대장은 어떤 토지대장? 경계점 좌표높부 작성지역의 토지대장이죠. 이건 무조건 얼마로? 제곱미터 이하 한 자리로. 2번일 때는 무조건 제곱미터로. 이렇게 이제 달라집니다. 그런 시험에서 자유자재롭게 변별할 줄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줄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83페이지 이제 원위치. 자, 면적 다음에 뭐라고 하나요? 소유권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그 소유권은, 자, 소유권, 에서 권자 지우시고 소유자 두 문제짜리 맞춰야 돼. 지금 두 문제짜리 이해 못하면 못 맞춰야 해. 소유자 이렇게 수정해 주세요. 소유자가, 자, 동그라미가 세개 있네. 토지 임야 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에 있죠. 자, 이제 보시면 앞으로 넘어가 보세요. 어디로 넘어가 보시느냐? 72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소유자 기록하는 데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토지 표시 우측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소유자 이렇게 돼 있죠. 자, 볼까? 소유자 정보 안에는 중앙에 소유자 주소 기록하는 데가 있네. 자, 좌측에 상하단으로 구분돼서 소유자의 주민등록번호하고 소유자의 성명 기록하는 데가 있네. 소유자의 주소의 우측에 소유자 변동 일자 및 소유자 변동 원인, 소유자 바뀐 날짜하고 소유자가 왜 바뀌었는지를 기록하는 양식이 있네. 그러니까 소유자라고 법률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 기록하는 양식 안에 몇 가지 정보가 있다? 다섯 가지. 소유자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성명, 소유자 변동 일자, 소유자 변동 원인. 그게 지금 양식이 뭐와 뭡니까? 토지대장, 임야대장에 그 서식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어디에도 있느냐? 교재 7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공유지연명부에 보세요. 소유자 있잖아. 보이세요? 그 다음에 교재 76페이지 대지권등록부에 보세요. 소유자 있을 거예요. 반드시 소유자 있을 거예요. 소유자 있지요? 예. 자, 그럼 거기 들어보세요. 소유자 기록하는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자 기록하는데 어디요?
토지임야대장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그래놓고 원위치로 83페이지 오시면 돼. 자, 소유자 다음에 지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분은 두 군데가만 동그라미 돼 있네. 공유지연명부와 대지권 등록부죠. 자, 그럼 보세요. 공유지연명부 장부를 보세요. 공유지연명부에는 소유자만 기록합니까? 소유자하고 지분을 기록합니까? 소유자하고 지분을 기록하니까 교재 여러분들 공유지연명부 서식으로 가보면은 공유지연명부 서식이 교재 74페이지죠. 그러면 거기에 소유자 기록하는 정보 양식이 다섯 군데가 있죠. 소유자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소유자 변동일자, 변동원인 기록하는 양식하고 플러스 하나가 더 추가되네. 소유권, 지분 기록하는 양식이 하나 더 추가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교재 76페이지. 대지권 등록부에도 소유자 정보 기록하는 양식 그대로 있어. 그리고 뭐가 또 있냐면 소유권 지분 기록하는 양식이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보시면 소유자 정보는 어디에 기록? 토지 임야대장하고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 그리고 플러스 소유권 지분은 공유지연명부하고 대지권 등록부에 등록해서 등록 추가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구조하셨으면 자, 교재 76페이지. 대지권 등록부 그대로 놓고 거기에 자 대지권 등록부는 보게 들어보시면 언제 대지권 등록부가 생기는지 먼저 이거부터 시험 문제예요. 이거를 법률 용어를 민법에서 안 배우셨으니까 연상을 하셔야 이게 떠오른다 그랬죠. 그땅 위에 뭐가 있을 때 분양 건축물이 있을 때죠. 자 그러면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고유 정보를 잘못 씁니다. 다른 지적국면은 절대 등록을 안 하고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하는 고유 정보. 첫 번째 뭐냐? 분양 건축물이 건축돼 있으면 그 땅에 분양 건축물의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이게 무슨 아파트인지, 무슨 연립인지, 연립 이름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아파트 연립의 이름을 건물의 명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건물의 명칭이라는 건 다른 지적국부에는 등록이 된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등록되는 거다. 대지권 등록부에만. 두 번째. 그러면 그 아파트 연립에 101호 분양받은 사람, 102호 분양받은 사람, 103호 분양받은 사람이 몇 동에 101호인지, 가동에 101호인지, 101동에 101호인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동표시와 분양받은 호수 표시해야지. 그걸 전유 부분 건물 표시라고 불러.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가동에 101호 분양받은 사람의 대지권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102호 분양받은 사람의 대지권 비율이 얼마만큼 되는지, 그걸 대지권 비율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양받은 건물 이름, 건물 명칭, 몇호 분양받았는지, 전유 부분, 건물 표시. 세 번째, 대지권의 비율. 이세 가지 정보는 어디에만 나온다? 대지권 등록부. 형광펜 드시고, 자, 이제 교재 76페이지 대지권 등록부의 장부 이름의 우측에 보세요. 전유 부분 건물 표시 형광펜. 바로 또 우측에 건물 명칭 형광펜. 자,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바로 밑에 대지권 비율 형광펜. 그 형광펜 왜 쳐놔야 되는지 서로 약속한 거예요. 어디에만 나오는 거? 이 장부에만 나오는 거. 다른 데 펴보면 절대 안 나오는 거. 이거 자주 물어요. 대지권 등록부의 고유 등록상 세 가지. 건물 명칭, 전유 부분 건물 표시, 대지권 비율은 다른 지적부면 절대 안 나온다. 자, 정리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다음에 등록해, 그 다음에 마무리해야 되는 게 여러분들, 교재 82페이지. 82페이지 도면이 있죠. 자, 그럼 82페이지 도면에서 위에 거 지적도 이렇게 나오죠. 밑에 거 지적도 이렇게 나오죠. 거기에 들어보세요. 질문이 나왔던 거. 이거 안 하면 아예 그거 문제 읽지도 못해. 위에 지적도가 지금 요 지적도입니다. 82페이지. 밑에 지적도가 지적도긴 지적도인데 이 지적도의 위치가. 그러면 위에 지적도하고 밑에 지적도 둘다 지적도죠. 그런데 이제 교재를 보세요. 위에도 지적도고 밑에도 지적도인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걸 시험에서 묻습니다. 매년 물어서 매년. 똑같은 지적도인데 위에 지적도는 1번 지적도, 밑에 지적도는 뭔 지적도? 3번 지적도잖아. 3번 지적도는 이렇게 부르는 거 아니야. 3번 지적도는 뭐가 딸려 있는 지적도예요.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 시험에서는 법률용어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 이렇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밑에 지적도에 보시면 자, 지적도 맨 밑에 하단에 도면에 지적도가 이렇게 네모 직사각형 그림이 있으면 요 밑에 하단에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한글이 적혀 있고 그 한글 빨리 찾아서 형광펜 쳐보세요.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이라고 한글이 거 써져 있어 지적도에. 찾아서 형광펜 쳐보세요. 찾으셨어요? 예.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곧 동그라미 나와 있죠. 동그라미 치고 검은색으로 처리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래놓고 자, 거기에 보시면 몇 번지를 보시느냐? 72의 4번지 땅을 보세요. 72번지 4번지 따 보시면은 경계선에 12.5일, 22.3일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죠. 찾으셨어요? 그 숫자 형광펜 치세요. 자, 그리고 밑에 자, 74의 1번지 옆에 73의 2번지, 73의 2번지 대 찾으셨어요? 73의 2번지. 거기에 12.5이라고 숫자 적혀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부연 설명해 놨어. 12.5이라고 해 놓고 자, 땡땡땡 실선으로 가세요. 그래 놓고 그의 법률용어가 뭔지 써져 있죠. 경계점 간의 거리 나오죠. 그걸 형광펜 치세요. 자, 그러면 고개 들어보시면 시험에서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일반 지적도에는 1번 지적도에는 표시가 안 되는데 3번 지적도에만 나오는 고유 정보가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나옵니다. 1번 지적도에는 안 나오는데 3번 지적도에만 표시되는 거. 그 3번 지적도에 표시되는 건 시험에서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문장이 끝나갈 때 어느 지역의 지적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고유 정보 두 가지 이 도면으로 측량할 수 없음. 그리고 경계점 간의 거리. 이두 가지 정보는 어느 지적도에는 절대 안 나온다. 1번 지적도에는 절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어느 지역의 지적도 경계점 좌표등록부 작성 지역의 지적도의 고유 정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법률 용어 읽을 줄 알면 끝납니다. 자, 법률 읽어볼게요. 거기다 부연 설명 다 달아놨어요. 색인도라는 법률 용어 그 지적도 안에 찾아보세요. 좌측에 상단에 색인도. 자, 찾으셨으면 거기에 네모칸이 5개가 있고 숫자가 써져 있죠. 2번, 7번, 8번, 9번, 11번 써져 있죠. 그게 뭐냐면은 현재 도면의 호수가 중앙에 네모칸이 현재 도면의 호수입니다. 중앙에 네모칸에 8 숫자 써져 있죠. 이건 8호 지적도야. 이렇게 읽어나가야 돼. 8호 지적도와 인접하는 북쪽의 토지는 2호 지적도에, 동쪽의 토지는 9호 지적도에, 서쪽의 토지는 7호 지적도에, 남쪽의 토지는 11호의 지적도에 등록돼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지적도와 인접하는 지적도의 연결 순서를 갖다가 표시해 놓은 걸 색인도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옆에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20장 중 제8호 이렇게 돼 있죠? 그걸 가로 묶으세요.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20장 중 제8호. 그걸 형광펜 치시던지 가로 묶던지 묶어서 자, 그건 부연 설명을 못 썼어요. 그거 안 쓰면 아예 시험 문제를 읽지를 못해. 제명 이렇게 써요. 제명. 공공시 공공동 지적도 20장 중 제8호. 그걸 가로 묶어서 두 글자 쓰시면 돼. 제명. 도면의 이름을 상단에 부여해 놓은 겁니다. 도면의 이름을 부여해 놓은 걸 법률용어로 뭐라 부른다? 제명 이렇게 부릅니다. 자, 우측에 자, 축척이 있겠고 그다음에 네모로 그려놓은 선이 있죠. 자, 그럼 그 네모로 그려놓은 선은 자, 이렇게 네모 선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거기에 이렇게 해놓고 도곽선이라고 법률용어 쳐져 있는 법률용어 써놓은데 딱 거기 형광펜 치시면 돼. 도곽선. 여기에 법률 용어 해놨네. 이쪽에다가 이렇게 놓고 도각선 이렇게 놨잖아요. 이쪽에 이쪽 부분에 있죠. 자, 그림도 외곽각자입니다. 필지 경계를 그려놓은 도면의 외곽선을 일컬어 법률 용어 뭐라 부른다? 도각선. 자, 그럼 도각선에 자 여기 보시고 여기에 숫자가 있고 이 부분에 숫자가 있고 이 부분에
숫자가 있고 이 부분에도 숫자가 있습니다. 도각선마다 숫자가 거기에 10만 단위로 표시되어 있어요. 일단 보셨어요? 자, 표시되어 있으면 이쪽에다가 해놨잖아. 그걸 도각선 수치 이렇게 법률용어 해설 부연 설명 다뤄놨죠. 도면에 그 필지 8호 도면에 땅의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갖다가 환산해서 표시해놓은 겁니다. 경도와 위도의 거리값을 갖다 거기다 표시해놓은 겁니다. 그걸 도각선의 수치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 정도만 여러분들 읽을 줄 아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읽을 줄 아시면은 자, 됐어요. 자, 지적분부 작성하고 등록상 그두 가지 원리를 갖다 여러분들이 꼭 정리해 나가시면 될 겁니다. 잠깐 쉬죠.